태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자라초이즈 핑크슬립 시리즈 맥라렌 720S. 이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볼 건다. 물론 자라초이즈 제품 맥라렌 720S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분노의 질주 홉센쇼 버전을 한번 가져왔었죠. 예전에 자라초이즈 때 맥라렌 720S 같은 경우는 분노의 질주 홉센쇼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핑크슬립 버전 맥라렌 720S 자다초이즈 제품은 정말 오랜만에 과연 TTL이었죠. 궁금합니다. 저도 자다초이즈 맥라렌 720S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과연 이 다이캐스트의 TTL은 정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다이캐스트 리뷰 없어 일단 차량 시리즈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핑크슬립 시리즈 자다초이즈 제품은 이렇게 총 4가지 차종을 존재한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 6x6, 그리고 이쪽은 쉐보레 콜벳 C8, 그리고 맥라렌 720S, 보르쉐 카레라 GT, 총 이렇게 4가지 차종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핑크슬립 시리즈, 이 맥라렌 720S, 이 다이캐스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해 볼게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자다토이즈 제품이라 퀄리티가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진짜 자다토이즈 제품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가져온데요. 이 맥라렌 720S의 디테일이 어떨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분노의 질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도 정말로 궁금하다. 예전에 분노의 질주 제품은 맥라렌 720S랑은 좀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모델이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한번 드라이버를 풀고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테이프도 떼줘야 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어를 열기 위해선 이렇게 테이프 끈도 없애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 뺐고요. 여기 쪽에도 또 하나를 없애야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떼볼게요. 와. 일단 테이프는 다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720S 이 자다초이즈 제품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 720S 자다초이즈 제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줬죠.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사이드 미러는 보시면 양쪽 다 고무 파츠로 되었어요. 양쪽 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파츠로 디테일하게 재현해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랑 프론트 립 마감도 깔끔했을 뿐더러 이쪽에는 약간의 보디밴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 측면부의 바디라인 또한 역시 맥라렌 720S만의 그 곡선적인 바디를 잘 살려줬죠. 사실 맥라렌 슈퍼카 모델만 그 곡선적인 바디 디테일도 훌륭했고, 이런 뭐 유리한 라인이나 이런 맥라렌 720S의 순정 브레이크 패드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줬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머플러 팁 파츠나 리어 디퓨저 파츠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오픈 기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오픈 기믹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자다초이즈 제품 맥라렌 720S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제품하고 어떤 차별화를 뒀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모델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오픈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트렁크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트렁크는 열었습니다. 트렁크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버터플라이 도어. 자,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도 작동이 되고, 자,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도 작동이 되고, 만약 후면부를 보시면 가벨식 볼로까지 올라갑니다. 야, 이거까지 올라간 줄 몰랐는데, 아, 저도 예전 분노의 질주 제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일단 가벨식 스폴러가 안 올라갔어요. 예전 분노의 질주 버전 맥라렌 720S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벨식 스폴러까지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 핑크슬립 제품 이 자다초이즈 핑크슬립 제품 맥라렌 720S는 이렇게 가벨식 스폴러까지 추가로 올라가는 기믹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분노의 질주 제품과 큰 차이를 보여주네요. 예전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제품 맥라렌 720S는 가벤식 폴로가 안 올라가서 조금 아쉬운데, 이번에 자다초이즈 제품 이 핑크슬립에 이 자다초이즈 핑크슬립 제품 맥라렌 720S는 이렇게 가벤식 폴로까지 작동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맥라렌 7인1 스테픈 트렁크를 보시면요. 상당히 트렁크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이런 트렁크 디테일까지 상당히 잘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런 트렁크 디테일도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지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맥라렌 7인0S랑은 다르게 일단 영국 내수용 모델이라 이렇게 우엔들로 정화되었습니다. 일단 내부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모델은 예전에 분노의 질주 제품하고 똑같이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어요. 일단 예전에 분노의 질주 제품 맥라렌 7인1S 이렇게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 자다초이 제품 핑크슬립 제품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내 이 디테일도 한번 볼게요. 일단 실내 디테일도 보시다시피 확실히 그 맥라렌 차량만의 그 디테일을 정말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맥라렌 차량 특유의 그 실내 퀄리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계기판, 센터페이샤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차량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실제 맥라렌 7인1S나 흡사히 전해준 이 디테일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마감돼 이런 실내 퀄리티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시트. 야, 그래 시트 한번 말씀드렸었죠.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세미 버킷 시트로 전해줬죠. 시트도 세미 버킷 시트로 마감해줬고,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도 보시면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풀 디지털 계기판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센터페이샤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다시피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다소의 제품 핑크슬립 맥라렌 720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대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확연하게 그 느낌입니다. 예전에 뭐 자다소의 제품 분노의 질주 홉센쇼 버전의 맥라렌 720S랑은 확연하게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일단 아까 전에도 또 보여드렸다시피 이 가벤식 볼러 작동 기믹. 자, 일단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벤식 스폴러가 올라오는 기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분노의 질주 버전은 이 가벤식 스폴러가 안 올라갔어요. 이 분노의 질주 홉센쇼 버전 맥라렌 7인1S는 가벤식 스폴러까지 올라가는 기믹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다다토이 제품 맥라렌 7인1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벤식 스폴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핑크슬립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벤식 스폴러가 추가로 올라가는 기믹이 적용이 된 포인트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이 가벤식 스폴러까지 추가로 올라가는 기믹까지 적용된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나 트렁크 그리고 내부 마감도 훌륭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720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